그렇다면은 니들도 예미가 데려온 자들이냐? 나와같이 사귀는 놈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, 애미가 데려온 자식이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. 그렇단 말이다. 그렇다면 니들 애미가 누구냐? 아니,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? 엄마, 네 애미가 데려왔으면 진짜 애미가 있었을 거 아니야? 아,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? 왜 자꾸 억지 소리 하시냐고요?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니라면 애비한테 그럴 수 없지! 애비한테 그럴 수가 있어! 아버지가 자꾸 이러시니까 모두 아버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. 가까이 하기 싫단 말입니다. 두렵고 지겨워서요. 우리를 데려온 자식 취급한 건 오히려 아버지였어요. 바로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. 아세요? 아니, 제가 웬일이래. 저 겁쟁이 순둥이가. 아니, 조 박사 얼굴만 봐도 사람이 달라지나? 아유, 그 병원에 자주 가야겠네.